Yo, what's good?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4/7 chilling이에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몸 밖에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목소리를 조금 다운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팀수보이의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이제 찍을 시간이 왔습니다. 예, 순차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이번 시간에 볼 비디오는 AK49, 딜린, 핫콕 황, 예, 이 세 명의 래퍼가 1대1대1 배틀하는 미션의 비디오를 볼 겁니다. 자, 저도 이거 본방송을 받고 1인이 최종 선택이 됐고 거의 마지막에 패자부활전 형식으로 해서 AK49도 살아남았고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저는 이 퍼포먼스 보면서 한국 쇼미더머니에서 보여주던 어떤 영 래퍼들의 퍼포먼스 느낌, 바이브가 되게 비슷하다는 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래도 요즘 좀 어린 래퍼들이 표현하는 약간 래핑 스타일이나 음악적인 스타일이 요즘에 다 거의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 확실히 랩비엣에는 1대1대1 배틀의 그런 비디오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약간 뭐 WWE 치면 트리플 트랩 매치로 해가지고 약간 진행되는 방식이니까 좀 사람들이 다양한 볼거리가 있어서 좀 좋아하는 것 같은 느낌? 예, 그걸 많이 봤습니다. 놀라운 점은 역시나 제가 예전에 랩비엣에서 봤을 때 인상 깊게 보지 않았던 래퍼들도 있었는데 이 미션만 오면은 다들 엄청나게 실력이 성장해서 오는 거예요. 가사가 일부 이제 래퍼들의 가사가 있길래 다 해석을 해본 건 아닙니다만, 근데 가사 내용이 되게 아름답고 예쁜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도 하면서도 어떤 자신이 살고 있는 어떤 도시에 대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나 어떤 그런 분위기들을 서정적인 표현으로 잘 담아낸 것 같아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AK49, 딜린, 핫콕 호황의 1대1대1 배틀을 보도록 하죠. 야, 오케이, let's get into it. 얍!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일단 인트로 멜로디 자체가 굉장히 좀 싱그럽잖아. 야, 이것도 비트를 누가 만들었지?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봐도 AK49도 처음엔 선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근데 랩이 괜찮게 들렸어요, 제가 들었을 때는.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이 제일 긴장하기 마련인데 엄청 잘 치고 나가는 것 같아. 사실 이 핫콕 황? 이 래퍼도 그냥 제가 랩플로만 듣기에는 못하는 느낌이 없었어. 다 괜찮아요. 야, 근데 랩비엣은 들으면 들을수록 되게 참가자들한테 좋은 비트들을 많이 제공하는 것 같아. 좀 힙합을 그래도 좀 이 TV쇼에서는 굉장히 좀 멋있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시작부터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아. 틸린이라는 래퍼가 돋보일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했어. 목소리 자체가, 저는 이 멜로디 랩이 확실히 이 두 명의 래퍼에 비해서 좀 개성 있고 탁 치고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 아, 표정이나 제스처가 굉장히 프로페셔널해 보였어. 그래서 봐, 빈지나 이런 래퍼들 놀라잖아. 아마 이런 작은 것들이 승패의 차이를 가리는 것 같아.
퍼포먼스에서 약간 여유로움이 확실히 이 틸링이란 래퍼가 나머지 두 명들보다는 조금 있어 보여. 오. 잘 맞습니다. 멜로디를 들었을 때 크게 뭐 낯설다는 느낌은 없었고, 사실 저는 뭐 세 명의 어떤 랩핑에 대해서는 뭐 그냥 다 괜찮은데? 그냥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다 pretty good 하다는 느낌인데 굉장히 작은 차이가 승패를 갈랐던 것 같아요. 딜린이 딱 등장할 때 그 손에 막 제스처하는 느낌들 있죠. 뭐 카메라 봤을 때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이게 어찌됐든 랩핑만 가지고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반적인 퍼포먼스 그리고 관객들을 어떻게 휘어잡느냐 뭐 이런 것들까지 다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의 승패가 갈린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음악적으로 들었을 때, 각자의 벌스만을 들었을 때는 다 괜찮았어. 그리고 제가 해석을 해보니까 가사들이 아름답고 이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지 좀 관객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듣기에도 되게 편안하고 나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됐어요.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